우리 홍콩에서 그 샘플이 나왔을 텐데, 대한민국을 지표로 삼아서 대물을 하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데모하는 문화가 우리가 최고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본따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이제 잘못하는 걸 보고 본따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그렇게가 잘못되면 그 책임 우리한테 다 들어와요. 이게 미래예요. 새로운 패러다임. 정치도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살면 딴 나라도 전부 다 먹고 살라고 살아요. 대한민국이 표본이 된단 말이지, 이제부터. 왜? 저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를 대한민국에 다 이어줘갖고 이 사람들 다 키웠는데 다 컸으니까 이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똑똑하기는 한데 갖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와. 그러게 우리가 살인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도 살인이 많이 나요 앞으로. 이 사람이 뭘 가르쳤냐? 우리 대한민국은 일당백이다. 일당백.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계에도 영향을 그대로 미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이 살던 방법을 전부 다 지구촌에 살던 방법을 가져와갖고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몸수 실천을 해본 거지. 이거는 자료를 받아서 몸수 이렇게 접근을 해본 거니까 여기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전환을 시켜갖고 부작용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죠. 노동자도 전환을 해가지고 노동자라는 이름을 세계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구촌에서. 왜 앞에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런 게 하는 게잘 됐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잘된거 맞느냐.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거 변환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변환을 안 하네. 그 노동쟁이는 더 심해져. 이러면 앞으로 세계의 노동쟁이를 대한민국 따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그 책임은 우리한테 다 돌아와요. 한 가지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노동쟁이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식을 갖춘 자는 노동자가 될수 없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연구원,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여기에서 물건 만들어갖고 생산해갖고 장사를 해갖고 이거 돈을 벌어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후진국부터 선진국이고 이런 데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노동자가 어떻게 되냐? 그거 나가서 노동 안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실습하려고 노동을 했지만 그 나라가 갖고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일으켜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기술을 배우는데 도와주고 이런 데또 사회 활동하는 데 도와주고 전부 다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딴 나라가 돈다 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후진국들이고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게 첨단 기술도 요칩 사업 하잖아요. 이게 반도체 사업. 이것도 지금 세계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다가와요. 그러면 이게 필요해서 다가오면 뿔뿔이 흩어져갖고 여기저기 나갈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잘 잡아야 돼요. 그 나라에 대한민국 반도체 공단을 만들자. 이 산업을 만들잖아요. 산업 구역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정해가지고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는 특구를 만들어 달라. 그 나라가 우리를 필요해, 이런 게. 그럼 우리끼리 기술을 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특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품목들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특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선진국도 후진국도 우리 대한민국 특구가 만들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서로가 이렇게 뭐 우리가 더 잘 되려고 가면 안 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낼 것이냐. 이걸 집중해 갖고 모아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특구가 생기는 거죠. 그 특구가 어디냐? USA 대한민국. 이건 특구예요. 특구의 법은 특구 안에서 정해갖고 합의를 봐서 그 나라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 대한민국이 있어. 유럽의 큰 나라들의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후진국에 저 대한민국이 있어. 특구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70%는 이 사회를 위해서, 현장 사회를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뭐고 성장을 하고 이런 데 서지만 30%는 본국으로 해서 가져간다. 3대 7로 하면 돼. 수입에서. 수입에서 70%는 그 현장에 써야 돼. 30%는 이 여기에 헤드가, 핵심 헤드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의 이제 세계에 전부 다 특구들이 생겨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술을 갖고 글로 다 나가야 돼요. 얼만큼? 지금 사실은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죠? 2030년까지 70%가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작업해갖고 먹고 사는 그 이 공산품, 생산품 이런 것들이 70%가 바깥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밖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렇게 해야지. 지금 또 우리가 이걸 우리 기술이라고 만들어갖고 이걸 갖다 뻥뻥 끌어안고 돈 벌어먹고 살려면 너는 이 기술에 발목이 잡혀갖고 절대 위사람이 안 돼요. 장사치밖에. 근데 물건 생산하는 놈들. 이게 어떻게 인류의 지도자예요? 물건을 생산하는 건 세계에다가 바르게 생산하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우리 그 위에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적인 사람들. 왜?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요렇게 지금 발전해야 되는 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지금 20년을 묶어놓고 있으니까 자연에서 들고 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으라고. 자연에서 치기 전에 누가 그걸 갖다가 감을 질렀냐면 기업인 총수들이 감을 질렀어요. 이근희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5년, 20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라. 이게 상기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체제로는 안 된다. 뭐든지 다 바꾸라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신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라. 세상을 너그 이 나라 안에 잘 되려고 하는 것보다 세계를 쳐다보는 눈을 떠라. 우리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근희 회장도 그거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돼. 안 바꾸면 뭐가 압박이 다가오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힘들 거는 압박이 오는 거예요. 왜? 오노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오노니까. 그걸 바꾸라 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갖춤이 부족해서. 누가 아르켜주는 사람이 없어. 개념적으로 따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국민이 누구이며 이 나라가 인류에서 2차 대전에 최고 못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만큼 성장됐는지 인류사에 얼마나 고마운지를 우리는 이걸 지금 깨우쳐서야 돼요. 국제사회하고 싸워가 되는 게 아니고 경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신용을 우리가 받으면서 존경을 받을 때 우리 삶은 스스로 빛나는 거거든요. 이러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기업하시다가 저거 시골로 딱 올게. 요새는 시골이 보여. 너무 좋아. 들어오면 이 시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설계를 해야 돼. 내가 잘 돼갖고 막 하나라도 이칼라 그러지 말고 이 시골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해주고 이 시골에 이 좋은 거를 아주 이게 그 관광도 오고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국제사회가 일로 관광 오게 만들어서 무엇을 우리가 내줄 게 있는가 이런 걸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 관광객이 마요기만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것까지 설계가 들어가야 돼. 그 관광객이 요 왔어. 이거 좋은데 삼천리 검색하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지금 그쪽에 그거로 갖고 팔아 갖고 먹고 살라고만 해.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 사람이 올 텐데 이 사람을 어떻게 품어가느냐. 이 마을에서. 이거는 앞으로 이 마을의 미래가 달리가 있던 일이에요. 응? 수입이 조금 온다고 전부 다 편법을 해갖고 돈 빨리 벌라고 너희 돈 다 뺏겨요 앞으로. 하늘이 그렇게 안 놔두죠. 요런 것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지금 빨리 땡긴 게 아니고 너무 뒤쳐져 있는 거를 조금 깨우치기 시작을 했다. 요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 예.